아이고, 엄마 또쥐한 마리 잡혔다. 들어가 잡아보자. 아유, 나도 무서워 죽겠어. 소리 들리니까. 아, 쥐도 소리 지르고 나도 소리 지르고. 여기 구멍이야. 그것도 없었어 봐. 어머나! 오늘 것도 좀 크네. 새긴 아니네. 저보다 더 크긴 한데 야도 보통 내긴 아니네. 하루 몇 번씩 반복되는 아찔한 순간.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더 불안합니다. 살려달라고 난리지라. 어머나, 어머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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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수시로 있다니까요. 내 밥하다가도 덜컹거리면 심장 뛰어가지고, 이 문을 열어놓지는 못하지. 그러니까 저 막, 이 문짝도 막 긁고 돌아가네. 벽돌을 그거 놔뒀잖아. 요거는 중간쯤 되는 거예요. 더큰 거는 정말 내가 들고 나가기 무거워가 막 들고 나가다 놓치나. 차나 깨나 지 때문에 공포스럽지요. 차라리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? 집도 우리 집이 아이고 남의 집이지만은 이사 갈라 해도 수리를 할라 그래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 엄두를 못 가지요. 비용 돈이 뭐 이사 갈고 수리하고 이런 돈이 없잖아요.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먼 친척이 내놓은 집을 빌려 산 지도 오래됐는데요.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집이라 수리가 시급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.